제주 지역 렌터카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제주경찰청, 제주도 렌터카 조합 등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은 혐의자를 신속히 수사하게 됩니다. 제주 지역에는 전국 렌터카의 25%인 24만 대가 등록됐고,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도 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